로마 판테온 근처에 유명한 커피숍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이네요. 여행대행가 타니엘입니다. 저는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. 현재는 2023년 2월이고요. 날씨는 선선하고 딱 활동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로마 판테온 근처에 유명한 커피숍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이네요. 커피 하면 이탈리아죠? 원두가 한알도 재배가 되지 않는 이탈리아의 커피가 유명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기계를 처음 발명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커피 문화를 이탈리아가 이끌어가고 있죠. 웬만한 커피 용어는 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?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타짜도로라고 하는 카페입니다. 강남 신논현역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을 해봤는데요.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로마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탈리아 로마에서 소문난 카페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타짜도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좀 많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 없죠? 카페 에스프레소. 그라치에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그라치에. 가끔 마리토소를 사 먹는 저의 얼굴을 기억한 직원이 제 주문을 대신 해주네요. 일단 이 집에 에스프레소 맛을 보고 여기서 또 유명한 빵이 있거든요. 짜잔. 이탈리아어로 남편을 뜻하는 마리토에서 파생된 말입니다. 이 마리토소는 이탈리아 로마의 전통빵인데요. 고대 로마에서 밭일을 하던 남편을 위해 부인이 빵을 만들었는데 고된 밭일에 간식으로 이용하던 빵이었다고 합니다. 라찌에. 이곳에 유명한 마티토소라고 하는 빵입니다. 에스프레소랑 함께 먹어보죠. 일단 크림이 안 달아요. 부드럽고 빵은 매콤한 빵이에요.
별게 아니라 생크림을 올려놓으니까 흰색 맛이 특히 저는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먹는 에스프레소와 맛이 다르죠. 반대로 유럽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그 아메리카노의 맛이 안 납니다. 빵 2.5, 에스프레소 1.2유로, 3.7유로 든든한 한 표를 떼웠습니다. 우리나라의 타짜도르에서도 맛을 한번 봐야겠죠? 로마에서 먹던 에스프레소보다 탄 맛이 좀 강하고 향이 좀 약한 느낌? 맛이 좀 다르다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스타 루에고! 안녕!